2연속 정규 시즌 MVP를 노리는 제임스 하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하든은 지난해 12월 14일 LA 레이커스전부터 24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뛰어난 돌파와 외곽슛, 상대의 파울을 얻어내는 기술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기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은 역대 4위에 해당하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윌트 체인벌린이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체인벌린을 제외하면 가장 꾸준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하든의 활약으로 휴스턴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클린트 카펠라, 크리스 폴 등이 연달아 다치면서 전력에 차질이 생겼지만 지난 24경기 17승 7패, 승률 70.8%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는 시즌 초반 독보적인 경기력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서 사타구니를 다친 뒤 17경기 연속 결장 중입니다. 현재 르브론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루크 월튼 감독은 르브론이 31일 열린 팀 훈련에는 모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LA 클리퍼스전에는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복귀가 절실합니다. 르브론은 출장 시 승률 58.8%를 기록했던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결장 이후 6승 11패, 승률 35.3%에 그쳤습니다. 과연 르브론 제임스는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요? 르브론 제임스와 LA 레이커스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